엄마야. 4년 정도 된 거 같아요. 4년? 네, 코로나 걸리기 한 1년, 2년 정도 된 거 같으니까, 네. 4년, 횟수로 이제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저희 아기가 지금 20개월이니까. 네. 근데 본인 애들 결혼하고 되게 시끄러웠지?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에? 너무 많이. 그 다음에 본인도 똥꼬집이거든? 어? 근데 이 대주 만만치 않아. 네? 남편이 만만치 않다고. 네. 어? 네. 나이 차이가 이렇게 좀 나잖아. 어? 나도 아직, 예? 이 마누라를, 어? 애기 엄마를, 어? 너무 애기처럼만 보는 거야. 어? 그 말이 안 먹어. 네. 싸워야 되지 않을 걸로 싸우고. 네, 맨날. 어? 그게 본인 말투. 응? 신랑 말투. 아, 예. 어. 미칠 것 같아요.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네. 어? 그런 말투 있잖아. 네. 이 말투 때문에 너희들 싸워. 예, 미칠 것 같아요. 정말 그 말투 때문에. 어. 근데 본인이 또 대주를 엄청 남편을 많이 사랑해. 어? 그지? 어? 어? 아니라고 하고 싶어.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헤어지자고 하면은 어? 본인 두려워서 못 헤어져. 또 없으면 못 살 것 같거든. 응? 그지? 어? 그리고 대주가 솔직히 보기에 되게 남자처럼 보이거든? 네. 근데 되게 피곤한 성격이야. 어? 네. 어, 오히려 기집애 같아. 아, 예. 잘 삐지고. 어? 그러니까 여자처럼 막 말을. 응. 어. 막. 네. 어? 꼭 그. 그러니까 여자처럼 따져대니까 이게. 묵묵히. 묵묵히 따진다고 하나. 그지? 어? 어? 근데다가 본인도. 어? 네, 저도 그렇게는. 어, 징징 이게 사랑받고 싶은 거지 본인은. 네,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그냥 오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거든 이러면서 둘이 말로 싸워. 네, 말. 그 다음에 신랑이 나이가 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야 되는데. 아, 말, 어, 말투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모든 권한 결정을 남편이 다 지어버리라고. 네. 다 해. 경제적인 부분이던, 응? 네 맞아요. 어, 전부, 어, 네. 이렇게 살림살이하는 부분이던, 응?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다 관여를 조금 많이 해, 네, 어, 본인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 응? 근데 생각해봐, 본인 일찍 결혼한 거는 신점 봐봐서, 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아니요. 응? 본인 좀 일찍 결혼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늦게 결혼하라고는. 네. 그냥 프리로만 봤을 때는 그랬는데 제가 전화 상담으로는 그렇게 안 물어보고 너무 싸우는 그 부분만 물어봤어요. 아니에요. 본인이 더 늦게 결혼했어요. 좀 더 늦게 하셨어야 돼. 응? 그 다음에 이혼의 기간이 좀 짧았어요. 네. 그지? 짧았어 지금. 아, 연애 기간이요? 연애 기간은 되게 길었는데. 얼마큼 했어? 6년, 7년 정도. 6년, 7년? 네. 근데도 서로를 몰라? 근데 연애 기간을 얘기해. 연애 기간. 어. 응. 지금 본인들 어디서 만났어? 저의 친구. 응? 친구 소개로. 친구 소개로. 근데 너무, 어? 이 기선제압이라 그러지. 응. 에? 이게 안 잡혀 있어. 그러니까 와이프가 해야 될 부분. 응? 어, 네. 남편이? 남편으로서 해야 될 부분. 어. 이게 안 잡혀져 있고, 본인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네. 여기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다. 어? 어. 이런, 너 피곤해. 남편분이 하는 분, 너 피곤해. 좀 그런가? 어? 피곤하단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본인은 남편이 뭔가가 맨날 따지는 것 같잖아. 네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가 자꾸 따져. 아, 예, 그렇게는. 어? 그냥 넘어갈 맞아요. 건 넘어가.
어? 결정권이 남편한테 다 있어. 네. 어? 네, 전부 다. 어. 남편한테. 네. 어. 다 있어. 그 다음에 나는 솔직히 그런다. 아기 날 때. 네. 응? 이 아이 낳고 나서도 계속 싸움이 안 멈추거든요. 더 심하면 심해져. 어, 아기 낳고서 더 막 싸워. 어?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봐. 아이가 생겼잖아. 부모가 된 거야. 네. 그치? 꼭 본인이 남편이 가정적이지 않은 남자는 아니라 그러거든. 네, 맞아요. 가정적. 가정적인 남자야. 가정을 등한시하는 남자가 아니야. 네, 네. 에? 근데 본인이 아이를 낳았잖아. 그럼 나도 어른이 된 거야. 네. 어? 네. 근데 내가 어른이 된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해. 아, 저요? 어? 나도 한 아이의 엄마가 됐고, 네.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됐잖아. 네. 그치? 외모는 어디 가봐 36 절대 안 보이잖아. 그치? 근데 애정 결핍인 것처럼 남편한테 계속 이렇게 사랑을 갈구하는 그게 있어, 지금 본인이. 저 그런 것 같아. 그치? 네. 근데 아이한테 내가 엄마이면서도 아이를 보는 게 너무 힘들고. 어? 네. 살림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네. 본인이. 어? 많이 힘들어. 그치? 네. 어? 그러니까 버거운 거야. 어? 그러니까 신랑은 살림살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본인이 살림살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네. 응? 아이 보는 거에 마음에 안 들어요. 그거는 참 마음에 안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 때문에 일도 잘 못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시댁이 바로 옆동에 사셔가지고 거기서 봐주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너무 싸우니까 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불쌍하고. 응? 그래서 본인이 내가 이 남자랑 왜 결혼을 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돼. 내가 이 남자 뭐가 좋아서 결혼을 했지? 가정적이고 성실하고. 그치? 성실하고.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라는 얘기야. 어? 솔직히? 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집안 살림살이에 가정적이다 보니까 네. 집에 있으니까 그냥 소파에 누워서 있는 게 아니라 남편이 네. 뭐 하면은 자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 네. 집안에 주방에도 왔다 갔다 하고 네. 빨래도 맞아. 널어주고 어? 하면서 잔소리가 이어지거든? 응? 제가 좀 잔소리 어? 제가 오히려 잔소리 어? 근데 본인이 그잖아. 네. 오빠한테 바라는 게 남편한테 바라는 게 많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남편도 바라는 게 많아. 와이프한테. 에?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좀 성숙했으면 좋겠는 거야. 어? 남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집안 살림을 아예 안 도와주거나 네. 가정적이지 않는 남자가 아니야, 이 남자는. 네, 네. 맞아요. 응?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네. 그리고 시댁을 둘러봐도 부모님들이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어르신들이지 너희들 남몰라라 하시는 분도 아니야. 네. 그치? 네. 그러면 우리 지금 애기 엄마가 네. 배부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그런... 어? 네. 인정해야 하네. 근데 왜 이렇게 정말 뭐 때문에 싸운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를 두고 네.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생각을 해봐. 나의 애기의 아빠잖아. 네. 그러면 존중을 해줘야 돼요. 네. 그냥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이를 떠나서 네. 남편이 나이 차이가 난 거 뿐 더러 네. 어린 게 까분 대잖아 자꾸. 그래요? 어? 제가 신랑이. 아. 오빠 말 좀 들어. 그냥 오빠만 믿고 좀 따라와. 근데 너무 고집이 세고 말을 왜?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 나이 차이가. 그지? 네. 응. 내가 아빠 같고 오빠 같고 어 이런 면이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남자처럼 막 멋있는 이벤트는 해주지는 않지만 잔잔한 또 무언가가 있어서 본인이 선택을 했단 말이야. 내 인생을 맡긴 거잖아. 그치? 그래 아니에요. 그치? 그잖아. 근데 본인이 이제 애기 아빠니까 애기 아빠로서의 대우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 남자가 집으로 자꾸 들어오잖아. 나한테 내가 정말 싫으면 집에 붙어 있겠어?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밖에 나가서 놀고 하겠지. 맞아 아니야? 맞아. 그자 그지. 내가 좋으니까 자꾸 가정이 좋으니까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거든. 근데 본인이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니까 그치? 네. 둘이 있을 때는 처음에 네. 결혼을 다른 인생을 살다가 두 집안이 합혀져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했던 거와 시댁에서 남편이 배웠던 거하고 틀리니까 자꾸 쟁쟁쟁쟁 한 번씩 싸웠단 말이야. 네. 근데 싸우다가 아기가 없을 때는 금방 풀려. 어? 근데 아이가 생기면서는 네. 나도 몸을 조리를 해야 되고 그지? 본인 애기 낳고 솔직히 또 애기 낳고 싶던가요? 어? 너무 힘들잖아. 힘든데 그냥 이뻐서. 어. 모든 엄마들이 그래. 임신하는 가정도 아이를 빨리 보고 싶고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 마음 하나로 엄마가 그저 뱃속에 담고 있잖아. 낳았어. 너무 손가락 발가락 먼저 확인하잖아 엄마들이. 이상이 있나 없나. 너무 이쁜 아기를 낳았는데 출산의 그 고통은 세상의 어떤 고통보다 그지? 트라우마가 생기거든. 그 잠깐의 짧은 순간에도. 그 다음에 여자 몸이 솔직히 감정이든 뭐든 원래 한의학적으로는 임신이 병증으로 봐요. 임신 자체를. 그건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몸 안에 없었던 게 또 다른 게 생기잖아. 낳고 나서는 이거를 산 후 통이라고도 하고 산 후 조리라고도 하는 표현이 이거를 한의학적으로는 병증으로 본다고. 그래서 몸조리를 굉장히 잘 알아 하잖아. 그러면 몸만 축난 게 아니라 마음도 축났어 사실은. 그치? 그러면 3년 동안은 내 몸이 원상복귀 되려고 하면 그만큼 면역력도 떨어져 있고 감정도 넉다운이 돼 있거든. 그죠? 그래서 출산이라는 거는 산후 조리인가 마음도 같이 돌봐야 돼. 근데 남편도 처음이잖아. 어? 그지? 그 이 아이 낳아놓고 이 감정 성산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둘이 계속 싸운단 말이야. 너무 심하게 하루에 몇 번씩 싸우니까. 근데 정말 싸워야 되지 않을 거 있잖아. 네네 그걸로 싸워요. 정말 안 싸울 걸. 어? 그러면 예? 애기를 시댁에다 잠깐 좀 맡겨놓을 수 있잖아요. 네. 어머님이 아버님이 좀 봐주시니까 부모님이. 그러면 본인이 나가서 뭐 요가를 한다든지 자기 생활을 본인이 뭐라 한 가지를 좀 뭘 배워. 응? 네. 내 몸을 조금 만들어. 내 몸이 되면 신랑하고 싸움을 안 해야 될 거를 자꾸 싸워. 이거를 자꾸 신점을 본다고 하잖아. 그러면 신점 봐면 거의 들어주는 효과밖에 없을 거야, 본인한테. 내 얘기를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면 이것 때문에 너희들이 싸워. 명확하게 답을 못 내려주시고 본인이 전 보면 너무 많이 싸워요. 얘기만 이런 것 때문에 싸워요. 그냥 이런 소리만 계속 안 듣냐고. 내 얘기만 하고 오는 거야. 아, 네. 아니에요? 네, 응? 전화로 봤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 네, 맞아요. 어? 해결책이 없어. 계속 내 얘기만 하고 그냥 끊어. 그러면 하고 나면 정말 시원해. 에? 그래서, 끊고 나잖아, 뒤돌아서잖아. 또 싸워. 그날 저녁에 또 좋게 말 안 나가. 네. 그럼 너는 서럽다 그러고. 네. 어? 신랑은 신랑대로 지금 머리가 막 아파 죽겠어. 어? 시댁이 문제가 아니야. 네. 응? 이해했어? 네. 신랑을 조금 본인이 좋아서 선택을 했으면 좀 이해를 조금 해주고. 네. 응?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지금 본인 눈에는. 네. 근데 인정은 한단 말이야, 본인도. 네.
신랑이 쩔쩔쩔매 본인한테. 네. 오늘은 또 뭐 때문에 싸울까? 동반 마주치면 싸워가지고 요새는 진짜 제가 그래서 지금 친정에 한 2주 정도 있다가 만났는데 또 싸웠거든요. 그게 어제였는데 또 싸웠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 진솔하게 얘기를 조금 해봐요. 저희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싸우는 거 말고는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근데 지금 봐봐. 네. 한 3년 안짝으로. 네. 올해, 내년, 내후년. 네. 3, 4년이 안짝으로 둘이 사네 못 사네 할 거라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안짝으로? 네. 그래. 생각, 이 안짝으로 사네 못 사네를 얘기를 한다고. 어? 근데 나는 지금 보이는 게 본인이 이거를 털고 나와도요. 네. 재혼을 해서 또 얘기를 나, 또 난다 소리가 나와. 아, 그래요? 네. 싫은데. 어? 그잖아. 그러면 이혼을 하게 되면 애기 키워야 되잖아, 본인이. 네. 맞아, 아니야? 네, 맞아. 그치? 네. 어? 네. 어, 혼자 키워야 되잖아. 네. 어? 근데 그건 또 싫잖아. 네. 자신 없지? 네. 어? 네. 어. 신랑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러면 살 수 있을까요? 노력해야지. 노력하면? 어? 너무 예민하게 굴잖아. 네. 어? 네, 본인 에이민에 있고. 네. 어? 맞아. 네, 맞아요. 응? 계속 둘이 싸워. 응? 어? 네. 신랑 좀 이해해줘. 응? 네. 내가 봤을 때는 신랑 불쌍타. 어? 너도 이제 울고 있는 너도 불쌍하지 마. 싸워야 되지 않을 일로 계속 싸워. 네, 그게 저도 또... 그리고 시댁에서도 본인을 정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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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었거든. 아, 네. 어? 처음에 근데 저희 또 싸워가지고. 어. 네. 철없다 해. 정말 예쁘다. 예쁘다 했어. 또 예쁘게도 생겼고. 어? 근데 진짜 골머리 아프게 싸워. 그냥 말에 꼬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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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면서 싸워, 둘 다. 네. 어? 신랑은 신랑이 옳다 그러고. 네. 본인은 본인이 옳다 그러고. 네. 막 옛날 막 저번에 일, 이번에 일 막 끄집어내면서. 난리 버거져. 근데 답도 없어, 둘이. 네. 그럼 하지 말자! 그리고 너는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리고. 둘 중 하나는 방으로 팍 들어가 버린다고. 문 꽝 닫고. 어? 또 하나는 또 거실에서 막 한숨 쓰고 있고 하나는 한쪽에서 울고 한 거 있고. 어? 또 신랑이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 제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뭐라고 할 때. 할 때까지 미안하다고 얘기 안 해? 해요. 신랑 얘기하잖아. 네.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야. 진짜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왜 이렇게 꼬였어? 근데 또 비슷한 걸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아 내가 참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그 말투 때문에 못 참겠는 거예요 정말. 정말 시댁에 있다가 누가 자꾸 싸우는 걸 알려? 그냥 남편은 그냥 우리 자꾸 싸우니까 얘기 좀 잠깐 뭐 다 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 그렇게 그냥 들어오셔 이렇게 딱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시댁에서는 자꾸 싸우는구나 그냥 그렇게는 알고. 그래서 저희 얘기가 너무 저희가 싸우는 걸 너무 자주 보니까 이제는 저희 얘기가 좀 그 말이 좀 느리거든요. 아직 말을 잘 못하고, 그러니까 발달이 좀 늦다고 해야 되나? 발달을 계속 하긴 하는데 좀 늦어서. 그런데 이렇게 어느 날 턱 싸움 되기가 알아듣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리고. 네. 본인 있잖아. 네. 어디 가서 누가 이제 전 보다가. 네. 너 신받아라 하면은, 네? 네. 신받지 마. 아, 네. 응? 아니야. 네, 네. 이해했어? 네.
네. 아니야. 네. 그 소리 들어 안 들어봤어? 네, 한 번도. 닫지 마.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3년이라 그러거든. 3년 안으로. 네. 본인 3-4년 안으로 이혼할 일이 있으니까 이 고비를 조금 잘 넘겼으면 좋겠어. 신랑 좀 이해 좀 해주래. 옳다고. 한 사람이라도 멈춰야 되잖아. 네. 본인이 너를 안 뛰면 신랑은 안 한다는 얘기야. 네. 네가 너를 뛰어. 네, 그거는 또 맞는. 맞아요. 갑자기 눈이 확 돌아. 네. 그 말투. 어? 말투에 제가 확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말투를 그래. 이게 하루아침에 고쳐지지 않아. 이게 잔소리하는 것 같은 막 이렇게 투덜투덜투덜투덜 되는 그 말투 있거든. 내뱉은 네, 말투. 응? 투투 그러면서 오빠 밥 먹었어? 그러면 그럼 이제 먹었어 하면 될 건데 먹었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 네, 좀 약간 그게 좀 막 길게 이렇게. 그게 너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물어보냐? 오빠 밥 먹었으면 차려줄까?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 신랑이. 대화법이. 무슨 얘기지? 알아먹지. 그 말투에 아니 오빠 내가 밥 먹었냐고 물어봤잖아. 혹시 안 먹었을까 봐 이렇게 물어본 건데. 네, 그렇게 써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그렇게... 이제 꼬리를 그럼 너는 뭐 이렇게 계속 싸워. 이거 그만. 그만 해야 돼. 그거를 또 본인도 곱깝게 들어. 네, 많이. 많이 곱깝게 들어요. 저.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오빠 그거 안 하기로 했잖아. 응. 근데 왜 또 해? 에? 그럼 너도 그만해. 이렇게 나온다고. 이 고비 잘 넘겨. 이혼. 아니야. 그 이혼은 안. 네. 이혼 아니야. 근데 혹시 저 하나가 더 궁금한데 저기 애기는 괜찮은지 3살? 2살? 네, 20년생이거든요? 20년? 됐어. 아들이야? 네. 응? 네. 아들이지? 네. 아들이거든? 근데 우리가 삼신에 부정이 생기고 삼신에 저기가 생겼다는 거 그 말은 뭐냐면 네. 아이를 낳아놓고 그치? 힘들다. 응? 어쩌다. 네. 엄마가 자꾸 입으로 올리면 안 돼. 네. 아이는 낳는 거는 장난이 아니잖아. 아가. 네.